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를 이제 식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과나무의 수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고 있는 나무 사이 제품 구매 팁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사과 재배 농가들이 주식회사 다인산업에서 생산하는 나무 사이 제품을 다양한 판매 업체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우리가 이 나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익히 아시겠지만 저도 다인산업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부분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농업회사법인 다인산업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오늘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나무 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인산업에서 보시게 되면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사이, 묘목과 지주 사이에 간격을 두고 고정하는 자재, 이 그림에 보여주는 이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인산업이 사실 어떠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쭉 보시게 되면 유인추로부터 유인줄, 나무 사이, 반사핀 이러한 것들, 특히 이 클립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무 사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을 때는 나무 사이를 이용해서 묘목과 지주 사이에 간격을 두고 고정하는 자재입니다. 지주 쪽으로 세 가지 발생이 잘 되고 유연하게 결속권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파고드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사이는 65mm와 65mm, 가로 세로가 65m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멍에 끈을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국립특작과학원 사과 시험장에서 이것을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저희가 이 다인산업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나무 하겠습니다. 그 나무 사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인산업에서 그 가공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묶고 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찾고자 오늘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것을 구매하고자 네이버 쇼핑에다가 나무 사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영상에서 많이들 제가 올렸던 구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하셨겠지만 이것을 80개가 보이도록 해놨고 낮은 가격선으로 소팅을 했더니 58개의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무 사이는 사과 과수를 보호하고 제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품입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품은 과수용 농자재 전문 생산 기업인 다인산업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유인추, 이클립, 유인줄, 나무사이, 반사시트, 반사핀, 건사링, 과일밴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나무사이는 사과재배 농가에게는 필수적이며 사과재배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사이 제품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즉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가격 등 여러 가지 재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무 사이라고 쇼핑 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판매하는 업체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세원몰, S몰, 세원비닐, S몰, 광진판마트, 국민농자재, 도남농자재, 동명농자재, 보람농자재, 보배유통상사, 상인농자재, 신간의농산, 싱싱한농원, 인생농부, 청년농자재, 헬프팜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봤던 것은 익히 제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검색했던 방식과 똑같이 사이트명, 상품명, 판매가격, 구매건수, 구매가격, 배송비, 한개의 판매가격, 특징, 리뷰수, 만족도, 사이트 주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쭉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한 것들은 한 개씩 구매하는 것을 500개로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가격을 소팅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판매 가격 한 개가 또한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한 개 가격이 300원대로 보이는 것들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대부분 300원대가 아니라 700원, 3000원 이렇게까지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의 가격이 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창에서 보시고 여기서 이 창만 보시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엑셀 창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서 한 개 가격이 한 개를 구매하는데 얼마일까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판매 가격과 배송비까지를 포함해서 구매 가격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 곳의 판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동명농자재, 청년농자재, 국민농자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농부, 세원비닐. 세원비닐 같은 경우는 S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원비닐은 인터파크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G마켓 모든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판매되는 것도 판매되는 곳곳마다 판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이렇게 살펴보질 않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을 모색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인 농자재도 이 두 곳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G마켓, 옥시언, 인터파크 이렇게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남농자재도 G마켓, 옥시언, 11번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디에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것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엑셀 표를 가지고 작성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나무 사이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나무 사이 상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흰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끈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개의 상품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는 이게 별대로 구매를 해야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 끝만 판매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결손 끝만 판매하는 것이고 이 아랫부분에 여기도 동명농자재에서 결손 끝만 판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m.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그 검색을 해봐서 한 개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 제가 표현을 할 때 이 붉은색으로 나타낸 광진 팜마트가 가장 저렴한 한 개 가격이 296원입니다. 그 다음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다음 그 가격이 그래도 그 가성비가 좋은 것은 광진 팜마트가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320원입니다. 그 다음은 동명농자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2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사실 조사했던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500개를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놨나 하면 적어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한 그루당 보통 두 개 정도의 나무 사이가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0조 정도를 사실 그 식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한 자루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500개 정도를 주문을 했었을 때 한 개의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진 팜마트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은 쿠팡에서 제공하는 광진 팜마트 그 다음은 동명농자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결론적으로 다인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사이 제품은 사과 과수 농가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무사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본 동영상에서 살펴본 업체는 세원비닐인 S몰, 광진농업마트, 그 다음에 국민농자재, 도남농자재, 동명농자재, 보람농자재, 보배유통상사, 상인농자재, 신가게네 농산, 싱싱한 농원, 인생농부, 청년농자재, 헬프팜 이러한 그 각 사이트들을 직접 방문하여 각각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무사이 제품에 대한 최상의 구매 가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들이 판매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나무사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각 사이트들의 상품명, 판매 가격, 구매 건수, 배송비, 한개 판매 가격, 리뷰수, 만족도, 사이트 주소 등을 비교 분석하여 나무사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붉은색과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렇게 제공된 세 곳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결과 가성비가 가장 좋게 판매되고 있는 곳은 광진 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무사이 100개, 끈 포함 묘목 지지대 지주대 고정가수원 사과나무 500개 주문 상품으로 148,000원으로 한 개당 296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가 좋게 판매되고 있는 업체는 역시 광진 팜마트이지만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16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한 개당 320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성비가 좋은 것은 동명농자재로서 상품명이 나무사이 묘목고정 나무고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만 천원에 한 개 가격은 32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본 동영상이 가성비 좋은 나무 사이 제품을 찾는 모든 농가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들을 조금 직접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진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것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알림받기를 해서 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봤던 쿠팡 상품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진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진 팜마트.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그 상품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명농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대로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주의하고 유념해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상표명을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꼭 제대로 확인을 해서 찾아봐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두봉 농장입니다.